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루닛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루닛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루닛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딥러닝 기반 의료 인공지능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딥러닝 기술을 좀 통해서 인간의 시각적 한계를 좀 보완하는 판독 보조 솔루션을 개발해서 이쪽 상용화했고 주요 제품 및 서비스로는 암 진단 관련 영상 판독 보조 솔루션 이런 쪽과 암 치료 관련 이미징 바이오마커 솔루션 이런 쪽 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의료 인공지능 의료 AI 관련주로도 해서 등락을 좀 이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례 상장으로 해서 상장되고 실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매출액 보면은 14억에서 그래도 2022년도까지는 139억으로 일단은 매출 좀 개선은 계속 이루어졌고요.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5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습니다. 매출액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210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457억 원의 적자, 작년에는 507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해서 적자 폭이 좀 커졌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6억 원의 영업 그 손실을 좀 기록할 것으로 시장에서 좀 추산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해서 그 실적은 어느 정도 이제 적자는 좀 감소를 하면서 향후 빠르면 한 내년 정도 이런 쪽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때 정도 해서 실적 턴어라운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순이익 보시면은 2020년도 837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391억 원의 적자를 좀 보였고 적자폭이 좀 감소를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적자폭을 좀 줄여갈 것으로 시장에서 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종목 부채 비율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 40%대, 60%대 요 정도 구간을 좀 유지하고 있고 유보율도 이제 어느 정도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향후 관련 산업 성장으로 인해서 실적은 점진적으로 좀 흑자전환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외국인 한눈에 봐도 순매도가 좀 많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83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 개인 수급으로 보면은 순매수 기조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60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관 수급으로 보면은 외국과 마찬가지 좀 매도 진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43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수급은 좀 다소 부진한 상황이지만 이 부분도 수급이 기간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한 물량은 거의 다 마무리됐다라고 봐주시고 추가적으로 또 다시 수급이 또 개선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수급만 가지고 수급 논리만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은 루닛 86조 원 규모 사우디 가상병원 프로젝트 참여를 한다. 이 부분 때문에 좋은 흐름을 또 가져갔었고요. 향후에 170개 가상병원 이런 쪽에서 국가 안검진 이런 쪽에도 좀 활용이 될 거다라는 부분에 뉴스 플로우가 좀 형성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AI 의료 헬스케어 해외 진출 좀 박차 잘 관리된 데이터가 좀 강점이다라는 부분에 뉴스가 또 형성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의료 쪽이 좀 많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더 부각이 되고 인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빈살만 프로젝트, 아까 말씀드렸던, 참여 소식에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고, 중동 의료 시장 공략 이런 부분이 나오지만, 향후에 다른 국가에도 다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더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하반기든 내년이든 지속적으로 해당 이슈 플로우 형성이 되면서 주가 흐름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 상장 이후에 주가가 지지부진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보시면은 올해부터 해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되면서 박스 상단을 돌파를 했고요. 상승 추세 여전히 이어지면서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다. 일단 이거를 보시면 되시고, 두 번째 일봉에서 보시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 라인을요,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고 다시 한번 되돌림, 눌림이 왔었는데 돌파 자리에서 정확히 지지가 나왔고, 현재는 15일선을 타면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 되면은 이 22평이랑 이격도가 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격을 축소하려고 하는, 옆으로 횡보하던 아니면 조금 더 늘리던 이런 부분이 또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매물 소화하는 일련의 과정, 그런 부분이고, 또 성장성, 재료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좋은 흐름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거래량도 좋아지고 있고, 또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수급, 기간은 또 상장 이후에 또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차익 매물, 차익실현 좀 일부 나섰고요. 외국인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크게 더 추가적인 매도 물량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 쌍봉 만들고 주가가 다시 한번 변동성을 좀 가져가는 국면에 위치해 있고, 해당 구간 또 신고가죠. 20만 원 이거 돌파하면은 또 새로운 추세, 새로운 시세를 또 만들어 갈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긴축 우려감, 긴축 우려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럽 경기 우려감, 그리고 미국도 관련해서 금리 인상, 추가 인상, 이런 우려감도 지금 시장이 좀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다가 또 다시 한번 조정 국면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기 추세적으로는 당연히 살아있고 재료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끌고 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지만, 현 구간부터는요, 어느 정도 대응하면서 진행을 하시면은 일반적인 수익을 낼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자, 보시면은 루닉 시나리오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전략을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눠놨습니다. 해당 자료 안에는요,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매수가 다그 세부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락이든 횡보든 상승이든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대응 타점이라든지 매매 전략 포인트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기술을 해놨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가도 시장별로 나눠서 일단은 그 서술, 기술을 해놨고 기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이 자료, 나 주식 초보인데 이거 보고서 또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누구든지 쉽게 봐서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쉽게 기술을 해놨고 기재를 해놨습니다. 전략을. 그래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전략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끌고 가시는 것보다 월등히 많은 알파 수익,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자료 받아보시는 부분 뭐 정말 간단한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예,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예, 루닛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해당 자료 순차적으로 좀 빠르게 전송을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꼭 받아보셔서 많은 수익을 좀 얻어가셨으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로 해드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예, 공신력 있는 증권방송 또는 예, 뉴스 등에서 소개되는 예, 정말 좋다고 하는 예, 그런 종목들을 믿고 큰 돈을 예,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예, 조금 예, 오르다가 확 급락을 하고 나중에는 또 걷잡을 수 없이 예, 하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예,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그냥 예, 별 생각 없이 예, 몇십만 원, 예, 그 다음에 뭐 10만 원, 또 50만 원, 뭐 100만 원, 네, 뭐 이런 식으로 예, 소액으로 산 종목은 또 나중 되면은 또 엄청 또 급등을 하고 참 가슴 쓰라린 아주 돌아버리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런저런 곳에서 듣는 예, 정보나 뭐 이야기들이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네, 확신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들께 예,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원칙이 잡히기 전까지는 네, 50만 원 예, 혹은 예, 100만 원으로 예, 소액으로 먼저 진행하시라고 누차 강조드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서 투자 원칙과 경험을 좀 네,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실시간 예, 단기방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전 예, 문자로 급등주도 예,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예, 실시간 네, 대응방에서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리고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해당 방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매수해서 또, 또 고맙게 또 수익이 났다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남겨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캡처도 예, 보내주시고 수익 인증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당일 예, 급등이 나와서 또 수익이 나오면은 또 관련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예, 이런 식으로 예, 수익을 그 봤던 예, 인증도 계속 주시면서 화기애애하게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 캡처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예, 직접 예, 모니터를 뭐 사진으로 좀 찍어서 수익도 인증도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예, 아주 열정적으로 예, 배우면서 예,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예, 그렇게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튼 예,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뭐 해당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다는 것보다는 예,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소액으로 네, 예, 소액으로 제가 드리는 종목을 따라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고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천천히 시드 금액을 늘려가시면 되시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점차 투자 원칙이
생기고 또 확신도 생기고 또 작은 금액이 불어나면서 네. 뭐 100만 원으로 네. 100만 원으로 네, 1억. 네, 1억 만들기. 이런 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실시간 단기방 있죠. 예, 그리고 단기 급등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단기방이라고 네,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체크해서 단기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 또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입장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방자 빼고 단기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체크해서 문자만 받아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은 단기방에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시장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다 보면 더 빠르게 주식에 대한 투자 이해도도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만의 투자 원칙,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세우실 수가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성공은요, 특별한 능력, 엄청난 고스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평범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게 주식 시장인데요. 꼭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나만의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 얼른 계좌를 불리셔서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